네, 안녕하세요. 구정마루 구독자 여러분. 마루신동 김영규입니다. 오늘은 언제나 같이 옆에 계시던 마루 언니도 없고, 그 다음에 이혜은 대리도 없고, 저 단독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서 또 긴장이 되는데요. 오늘은 부산에 정말 해운대랑 강할리보다 더욱더 열정이 넘치고 더욱더 애정이 가면서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그러한 곳이 왔습니다. 바로 소정 디자인과 함께하는 러브하우스 현장에 왔는데요. 그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러브하우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지금 현장에 왔고요. 지금 현장에서 저희가 오늘은 단독 혼자가 아니라 아주 귀중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팬인 분인데 우리 부산지역 러브하우스를 진행하고 계시는 소정 디자인의 박소정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정 디자인 박소정이라고 하고요. 유튜브 아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인테리어 크리에이터 아씨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네. 저희가 여기 온 곳이 어디죠? 이곳은 지금 부산에 있는 러브하우스 현장이고요. 지금 인테리어로 봉사활동을 하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 자체가 러브하우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취지 자체가 들었을 때 저도 진짜 설렘 가득한 그런 부분이 네.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진행하시는데 총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죠?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까지 지금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 되고 네. 원래 좀 살짝 간단하게 이렇게 좀 취지로 하셨는데 네. 갑자기 진짜 크게 네. 되셨다고 해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셨는지. 3355 모여서 좀 좋은 일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배 시공을 하고 아니면 뭐 한 분은 또 뭐 식사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알아주셔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또 유튜브판 러브하우스가 되었습니다. 이벽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네. 저희 구정마루에서도 바닥재 네. 회사답게 이 네. 현장의 바닥을 또 저희가 책임을 졌잖아요. 어떤 제품이 저희께 들어갔죠? 마뷸러스라고 해서 마뷸러스 네. 제품군 중에 스탠다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하였고 네. 시각장애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한 소재를 찾으면서 러브하우스라고는 해도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또 용납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수소문을 해서 구정마루의 마뷸러스 스탠다드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둘러볼까요?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네. 대표님께서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다는 게 딱 느껴졌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 사실 큰 평수가 아니잖아요. 이 평수에서 가장 연출하기 쉽게 디자인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수고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시공 전을 보시면 짐들이 되게 보관하기 힘들 정도로 되게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 걸 최대한 넣고 무몰딩 시공을 하려고 하고 최대한 군더더기 없고 깔끔하고 밝은 느낌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네. 거기서 바닥이 주는 그 존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색상이랑 또 질감을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네. 근데 또 여기가 구축이다 보니까 합판의 장점인 네. 안정성과 네. 그리고 또 대리석 느낌의 질감의 고급스러움을 살리기 위해서 구정마루의 이제 마뷸러스 S의 네. 젠틀 판타지라는 그 색상을 사용하였습니다. 벽면이랑 지금 바닥재랑 이 느낌 자체가 네. 자연스럽게 밸런스를 이룰 수 있게 한 것 같거든요.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느낌을 저희 바닥재랑 잘 이렇게 매칭이 되셨나요? 네, 너무 잘 나왔어요. 진짜요?
걸어 다니는데 지금 밟아야 되는 네. 마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루를 저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또 저희 집에도 대리석이 있는데 지금 되게 미끄러워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또 지금 좀 몸이 네. 불편하셔서 네. 그런 미끄럽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네.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런 단점도 보완을 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안 예쁘게 할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도 미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걸 다 해결이 다 해결을 해줬습니다. 이 구정마루 마블리어스 S의 네. 젠틀 판타지라는 색상이 저희 컨셉이랑도 너무 잘 맞았고 전체적으로 흰, 그 화이트 톤이랑 베이지 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루가 또 너무 어둡다 이러면은 생각을 한번 그렇죠. 해보면 좀 어둡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답답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진짜 개방감 있게 쭉 이제 이어져서 깔끔하게 지금 시공이 잘 되었습니다. 데리스 패턴의 마루 브랜드를 저희가 네. 마블러스라고 하는데 네. 저희 마블러스 종류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아, 네, 당연하죠. 마블러스 S, 마블러스 뮤즈, 그리고 마블러스 젠. 이렇게. 여기 현장에서 마블러스 S를 하셨지만 이 친구보다 조금 더 큰 400에 1200인 이제 마블러스 뮤즈가 있고 그렇죠. 정사각형 이제 우리 포세린 타일이라고 하죠. 600에 600 사이즈 같이 네. 597인 이제 마블러스 젠까지 저희가 네. 있는데 다른 이제 대리석 마루보다는 좀 이제 논슬립 해가지고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데보다 필름 자체가 주는 그런 안정감 네. 보행감에서 있어서 좀 안정감 있고 네. 봤을 때 지금 약간 화이트적인 분위기에서 우리 네. 바닥재가 정말 잘 약간 조화를 이루어지지 않는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색상을 네. 이제 화이트랑 네. 약간 이제 베이지 톤 그리고 또 그레이 톤 이렇게 좀 단정한 느낌의 색상을 사용해서 네. 최대한 좀 차분한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부엌에 와 있는데요. 대표님, 네. 지금 이 조명 자체도 부엌에 네. 참 잘 어울리게 지금 그렇죠. 하신 것 같아요. 라인 조명을 지금 딴 것 같고 지금 부엌의 이미지도 이 친구가 네. 완전 백색이 아니라 좀 살짝 아이보리 맞죠? 그렇죠. 다 베이지나 파스텔톤 계열의 색상을 사용을 많이 해서 최대한 좀 넓어 보이도록 시공을 했고 네. 조명도 이제 거실에서 쭉 이어지는 조명이고 네. 현재 맞아요. 그리고 바닥도 거실에서 이렇게 쭉 일체감 있게 이어져서 뭔가 전체적으로 좀 군더더기 없고 방해 요소가 최대한 없이 시공을 했습니다. 젠틀 판타지라는 색상이 이렇게 베이지 톤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따뜻한 느낌도 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면서 네. 네. 실용적인 것을 기본으로 또 깔고 진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지 않나. 근데 네. 이 젠틀 판타지가 그 어떠한 색상이라도 너무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색상이어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진 네. 지금 맞아요. 인테리어를 완성하는데 큰 거의 진짜 바닥을 네, 담당을 맞아요. 해주셨습니다. 약간 컨셉입니다. 아, 근데 네. 진짜 신기했어요. 네. 다른 도어들은 이제 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약간 컨셉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시각장애인 어머니분께서 주로 안방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최대한 더 신경을 썼는데 이런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을 해서 최대한 공간을 덜 차지하도록 방문도 보통은 이렇게 당기는 문을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어린이들이나 조금 노약자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손을 다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걸 최대한 없게끔 하고 이런 그 손잡이도 이렇게 파여 있는 걸로 해서 디테일하네요. 네. 손잡이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을 최대한 이제
이것도 네. 이제 푸시로. 네, 푸시로 해서 최대한 그런 걸리적거리는 게 없도록 했습니다. 벽 전체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마블러스가 네. 이 친구 흰색이 와도 너무 네.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어떤 색상이 와도 네. 사실 이제 고급스럽고 밝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지금 네. 이것도 이제 커튼인데 네. 이게 이렇게 그렇죠. 하면은 이거예요. 네. 아, 자본주의만. 약간 이게 이런 컨셉을 정말 많이 요즘 하세요. 왜냐면 옛날처럼 커튼 이렇게 하면 고장 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또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네. 지금 혹시 닫히는 것도 똑같나요? 네, 정말 이렇게 살짝 당기면 이렇게 네, 이런 게 기술이 그렇죠. 정말 좋은 점이 아닐까. 맞아요. 디테일하고 네. 이제 고객님의 이제 편의성을 네. 딱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 생각하신 것 같고 부산에 계신 또 다른 디자인 대표님들께서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좀 노하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쓰신 댔잖아요. 그렇죠. 약간 어떻게 이 방은 좀 자리 뭐 쓰셨으면 좋겠는지. 인테리어를 하면서 공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너무 좋은 네. 멘트였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과 지금 전체적으로 부산 러브하우스를 둘러봤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조금씩 참여를 해주셔서 이렇게까지 완성이 됐다는 게 저도 정말 놀랐고요. 또 이렇게 재료도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이 끝은 아니죠? 네, 그렇죠. 맞죠. 네. 지금 이 현장을 끝나고 나서도 저희 고정마루와 함께 뭐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는 앞으로 이제 네. 좀 더 저의 실력을 키워서 좀 더 하이엔드 인테리어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중요한 재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재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고정마루가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 대표님께서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배우면서 뭔가 새로운 네. 프로젝트를 많이 하실 거잖아요. 이번처럼 뜻깊은 자리에는 저희 구정마루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러니까 든든하게 생각해 주시고 너무 든든합니다. 진짜요? 네.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제 편하게 이제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저희도 네. 함께 뜻깊은 자리에서 네. 할 테니까 네.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 저희 멘트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자, 마루는 역시 구정마루!